쇼니는 진짜 운이 좋은 애기야, 그치? 무슨 운이 좋아? 엄마, 아빠 한국인이니까 완전 꿀 빨았지. 아니,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꿀 빤 거야? 감사해야지. 어? 나는 한국을 20대까지 몰랐어. 우와! 억울하겠어, 안 억울하겠어? 자기 국뽕 너무 심해. 아니, 어깨 보면 국뽕이 너무 꽉 차 있어. 조금 빼도 돼. 어, 국뽕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느껴. 뭘 느끼는데? 조금 더 일찍 한국을 알았으면 여기서 중학교, 고등학교도 다녀보고 뭐 대학생 돼서 미친도 해보고 싶고. 아, 그때 나 만났으면 더 일찍 결혼했겠지? 어, 오빠가 나 왔으면 나는 절대 안 뽑았을 것 같은데. 아, 나 인기 많았거든? 그래, 멸치 중에 인기짱이었겠지. 내가 무슨 멸치냐? 멸치 중에 완멸치지. 다 근육이었거든? 아무도 근육을 안 보죠? 엄마를 보면 멸치 볶음 땡겼겠죠? 근데 션이가 진짜 딱 좋을 때 잘 태어났어, 그치? 말 떨리면서 멸치라는 게 끝까지 인정 안 하죠? 그만해! 와, 근데 션이 3살 때부터 한국 여권도 깎고 아주 좋겠다. 뭐가 그렇게 좋아? 뭐야, 외국인으로 사는 거란 한국인으로 사는 거란 하늘과 땅 차이야. 자, 국뽕이 차오른다. 자, 2라운드 스타트. 이제 귀화한 지 100일 됐는데 귀화 전이랑 귀화 후랑 국뽕 차이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? 아, 예, 많이 다르죠? 어, 뭐가 다르죠? 윤석열 대통령 닮으로 나는 하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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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치에게 하지마. 누구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, 그거 하지마. 아, 누구 뽑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다음으로 나는 그 뒤에 뭐 인물 말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아니야? 하지마, 진짜로 안 돼. 나는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다고.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. 그렇지, 아니 그 정도는 뭐 얘기할 수 있지. 또 부러워. 하지마 진짜 잠깐. 진짜 하지 말라니까. 왜 그래? 또 부러워.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, 진짜 내가 귀화하기 전에 영주권으로 살았잖아. 그치. 뭐 귀화 안 해도 솔직히 영주권으로 계속 살아도 되잖아. 자, 국뽕 타임. 자, 무슨 말이 나올지 궁금하다. 자. 아, 내가 말했잖아. 디카핀 커피랑 에스프레소 차이라니까. 어,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영주권은 외국인의 신분이고 귀화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제 나도 대통령 선거 할 수 있다 이거지. 아니, 나는 자기가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하고 싶은지 몰랐어. 아니야, 나 처음으로 내 투표의 힘을 느껴보고 싶어. 러시아에서 23년 동안 대통령 선거 때 투표했을 거 아니야. 그때 못 느꼈어? 다 왔다, 들어가자. 들어갔다, 오케이 오케이. 아, 이번에 제대로 한번 느껴봐, 힘을. 나 엄청 좋아 이거. 뽑을 때마다. 아, 기분이 진짜 좋아. 옛날에 외국인 이렇게 나왔나? 그치, 근데 이제는 한국인이라. 근데 이거 그 이거 두달 걸리더라도 내 이름을 좀 바꿀까? 왜 마음에 안 들어? 너무 길어. 그냥 곰을 해봐, 줘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컴퓨터 좋아하는 여자 같아. 느낌 이상해. 아니 뭐 좀 걸리더라도 자기가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 게 좋지. 다 미호로 이렇게 부르니까. 왜냐면 나 컴퓨터 알레르기가 생겼거든. 왜? 오빠가 옛날에 컴퓨터 게임 하는 모습 생각하네. 아, 또 왜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냐고. 안 하잖아, 지금 일 열심히 하잖아. 진짜 진짜. 이 이름 볼 때마다? 아, 저 컴퓨터 생각이나. 아, 여보. 그리고 나 100일 천도 내면서 엄청 크게 잘 느낀 거 있어. 뭐? 네, 인헤인부터 멤버십 카드 나 한국 사람 됐으니까 다 바꿨잖아. 그치. 이런 거 차이 많이 느껴. 국뽕! 국뽕! 아, 여보야, 아니야. 지금까지 막힌 게 한 번도 없었다니까. 알잖아. 그 옛날에 뭐 어디 가입하려면 추가 서류 필요하거나. 그치.
인터넷에서 계속 뭐 오류가 나거나 이런 적 진짜 많았잖아. 그렇지 그렇지. 뭐 이제 시원해? 이제 압박감이 없어. 아 뭐든 되니까 긴장감이 없어졌어. 그래 아니 표정도 달라졌어. 확실히 옛날엔 무쌍이랑 우쌍이랑 그 왔다 갔다 했거든? 근데 귀하고 나서는 무쌍이 사라졌어. 무쌍이 뭐야? 그 무서운 상. 그래 이 표정 이거 이 표정이 사라졌다니까? 근데 행복한 일 진짜 많아 이제.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아 네 고시 축하한다 이거 지금까지 몇 번 들었어? 아 진짜 못해도 하루에 한 두 번씩은 듣지 않았나? 더 들었어. 어떻게 우산이 아닐 수가 있겠어. 아 100여 전에는 지나가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 그랬지? 오빠 존댓수. 닫아야지 그치 닫아야지. 아 신발 벗겼다. 이젠 우리 여권 만들어야 되니까 사진 찍으러 갈까? 아니 그치 나 이 대답이 되게 익숙해졌어. 아니 병 걸렸잖아. 확실히 빠르다. 뭐가? 나는 첫 비행기를 제주도 갈 때 그때 고등학교 때인가? 그때 처음 탄 거 같은데 비행기. 진짜? 나는 22살에 한국에 왔을 때 처음 탔어. 완전 시골이잖아. 와 션이 진짜 빠르다. 아 이쁜 게 나올 거지? 엄마 아들이니까. 션아 웃어봐봐. 어려울 것 같아. 아 큰일 났다. 쉬운 일이 아니야. 미션 임포시블. 손 옆에 앉아. 가자. 옆에 안 앉아. 아니 뿅. Of course. Of course. 가자. 안녕하세요. 아니 너무 춘삼이 스타일이잖아. 아니야. 그래 춘삼이 스타일 싫어. 네. 오 이쁘다. 눈썹 보여야 돼. 아 이쁘다. 개미 있다. 개미 있다? 아니 여기 살짝 갔다. 아, 그렇죠. 됐어. 아빠 사탕 줄까? 살짝 스마일. 스마일 할 줄 알아요? 우리 선이? 잠깐만 됐어. 오 우와. 오 좋아. 아이고. 오 여기 보자. 오 선이 너무 잘한다. 선아 나왔어요? 예 집이야. 자 사탕 타임. 사탕 타임. 사탕 타임. 우리 선이 너무 잘했다. 아빠 사탕게. 그 이렇게 해야지 이럴 때 해야지. 아 이뻐 이뻐 아 이뻐. 잘했어 잘했어. 긴장해서 살짝. 아 이뻐. 사진 예쁘게 찍었어 션이? 네. 사탕 맛있어요? 잘했어. 준아 우리 처음 쓰면 여행 갈 거야. 우리 얼마 뒤에 갈 거지? 한 3주 뒤. 빨리 한국 여권 바오 느껴보고 싶다 그치? 자기 제주도 갈 때 느껴봤잖아.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그때 그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제주도 갈 때 여권 필요 없다고? 여권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뭐 굳이 말을 안 한 거지. 이게 뭐야? 몇십만 명 이영산을 보고 나 바보라고 하고 어? 군대성인데 누가 여권 갖고 가냐? 여보야 와 이제 좀 있으면 여권 파워 느끼러 갈 거잖아? 그래 갈 거니까 잊자. 아, 잊어 여보 근데 뭔지 알아? 뭐? 혹시나 우리 비행기가 여수에서 장륙하면 오빠 무덤이도 여수에 있을 거야. 알았어. 그럴 일 없을 거야. 걱정하지 마.